수단 군벌 간 무력 분쟁으로 위험에 처한 현지 교민 28명이 수단에서 무사히 벗어났습니다. 사우디 제다에 도착한 우리 교민들은 다른 군용기로 갈아탄 후 오늘 오후 서울공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이상화 기자입니다. 우리 군용기가 사우디아라비아 제다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교민들이 군용기에서 내리자 사우디 군 관계자들은 박수를 치며 다가와 장미꽃을 선물합니다. 수송기에서 내린 교민들은 안도감에 활짝 웃음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지난 약 10여일간 수단 내 무력 충돌로 지극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철수를 희망하는 우리 국민 28명 전원이 안전하게 위험 지역을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교민 철수 작전명은 약속이란 뜻의 프라미스였습니다. 교민들은 교전이 한창이던 수도 하르툼에서 북동부 항구 도시인 포트수단까지 약 840km 거리를 육로로 이동했습니다. 안전을 위해 돌아가는 경로를 택했기 때문에 이동에만 하루가 넘게 걸렸습니다. 포트수단에서 교민들은 우리 군이 준비한 군용기를 타고 사우디 제다로 이동했습니다. 이곳에서 공군 수송기 시그너스로 갈아탄 교민들은 오후 4시 서울공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한편 수단 정부군과 반군은 현지 시간으로 24일 밤 12시부터 72시간 동안 휴전에 돌입할 것이라고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밝혔습니다. 수단에서는 지난 15일 무력 충돌이 발생한 후 지금까지 400여 명이 숨지고 3,700여 명이 다쳤습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 아프리카 수단에서 우리 교민 28분이 안전하게 구출이 됐습니다. 가슴 졸이면서 한 마음으로 성원을 해주신 국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실시간으로 상황을 보고받고 작전 초기부터 우리 군용기, 청해부대 충무공 이순신함 그리고 특전부대 경호 요원의 긴급 파견을 지시했습니다. 또한 오늘 워싱턴으로 오는 기내에서도 위성으로 용산 위기관리센터를 연결해서 화상회의를 주재하고 교민들이 안전하게 철수하도록 상황 보고를 받으며 탈출 직전까지의 상황을 지휘했습니다. 북아프리카 수단에서는 군부 안에서의 무력 충돌 사태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민간인 피해가 크게 늘면서 우리 정부가 경호 병력을 태운 수송기를 급히 보내기로 했습니다. 오늘의 모바일 디 이슈 시작합니다.